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8월을 마름하는 이 마지막 날 귀한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진실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손길마다 받으시며, 드리고 싶었으나 손이 비어 함께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손길도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과 진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한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이 되면서 또 첫날입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 패턴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일방적인 설교 패턴이 아니라 우리 청중과 호흡을 섞어서 말씀을 삶의 자리로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큐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 있어도, 또 적응이 안 돼도 좀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말씀을 나누는데 좋은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자랑입니다. 각자 자랑이 있죠. 또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도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었어,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고, 뭔 말이지 하면 아, 내가 아직 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수에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 들은 척 하는데. 근데 이게 썩 그렇게 뭐 유쾌한 명분과 이유는 아니에요. 아마 벌교 쪽에서 이 주먹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는 인물들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 인물이 위대한 인물인지 잘생긴 인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수는 그 항구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돌산섬의 갓김치는 유명하죠. 저는 지금도 그 갓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택배로 배달을 해서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안식년 때 여수에 가서 잠깐 머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닌데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도 있죠. 이거 누가 불렀죠? 아, 버스커. 버스커 맞나요? 네. 뭐 이렇게 격하게 웃어요? 신기한 청량이네요. 네. 제가 그 정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네. 저는 참고로 알리 팬입니다. 네. 노래로만 승부하는 자매. 무슨 얘기를 하다 샛길로 샜네요. 그러니까 설교 중간에 딴짓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어쨌든 여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돈들이 확 풀어지겠죠. 그래서 한때나마 흥청망청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설은 사실 이건 진짜입니다. 여수는 원래 밀수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밀수품들이 글로 다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그 미술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검은 돈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는 항상 돈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때는 지역 사람들이 언론사에다가 그런 뉘앙스의 글도 쓰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이게 항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세 가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만 세 가지를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가졌던 세 가지 긍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백성이다. 이 긍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Chosen people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원래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었다, 우리는 발음도 chosen people 아니냐, 그걸 이제 말장난이라 그러죠. 그건 진짜 말장난이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배타적인 거야 남들에게 뒤지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가 뭐냐?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하겠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선택된 백성, 이게 자랑이었고, 두 번째는 그 근거로 우리는 토라가 있다, 율법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사본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또 여호와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용어가 나오면 붓을 빨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발음을 발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왕을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국왕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심결에 그 캄보디아 어느 청년에게 국왕 이름이 뭐지? 그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알고 봤더니 국왕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렇듯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 목동 CBS 본사에 가면, 그게 모르긴 몰라도 오늘까지일 겁니다, 전국의 성도들이 손으로 쓴 필사본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하러 갔다가 이제 안내를 따라서 한번 그 전시장에 들어가 쭉 전체를 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놀라워요. 그렇게 다양한 필사본을 처음 봤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처럼 쭉 열면 성경이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필사를 한 분들도 계시고, 그 밑에 그렇게 쓰게 되었던 사연들이 다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천하망난의 아들에게 이런저런 권유를 하고 사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어머님이 기도한 끝에 아들에게 남겨줄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해서 글을 씁니다. 성경을 써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 어머님도 성경을 한번 쓰셨는데 그 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이건 중노동이에요. 병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른 글씨를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고정 자세로 한 몇 시간씩 매일 이걸 써보세요. 그 끔찍한 노동입니다. 그거 쓰시다가 몸살들 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성경을 다 써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아들에게 건네집니다. 아들이 평생에 말 안 듣다가 어머니가 남긴 그 필사본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오늘 어떻게 지적하는가? 17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해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도 합니다. 거기 풋노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능히 가짜 아니함을 분별하라. 분별도 해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들이 눈먼 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여겨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선생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착각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비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보십시다. 21절. 한 대목 한 대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교훈하지 않아요. 앞에 서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자기는 도둑질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문지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간음을 해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리대로 되는 심판이었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진리의 반대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 현상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그렇죠. 실체 또는 뿌리 또는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굵은 차이는 뭐예요? 유대인은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죄의 기초예요.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실체를 어디서부터 보는 겁니까? 그 뿌리와 동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속 깊은 뿌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죄의 전체적인 실체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물론 이들은 행동적으로는 간음 안 할 수 있고 도둑질 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들은 율법 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성경 기자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깊은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허기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일 겁니다. 성경 공부 있다는 데는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뭔 너무 성경 공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외국에서 돌아다니고 유행하고 좀 된다는 성경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막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허기가 많고 말씀 공부가 유행이 되어 있는데 점점점 기독교는 도가니탕처럼 욕을 먹어요. 점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때문에 너희 중에 욕을 먹는다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 현상이 오늘 우리 3.1교회를 포함해서 무관하다 할 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 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 넷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 입구에는 말씀을 배우겠다고 수많은 청중들이 꽉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들 때문에 정작 고침받아야 될 환자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문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배우겠다고 찾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문 입구가 막혀가지고 이 환자가 정작 고침받고 회복돼야 될 환자가 못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는도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아픔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세 번째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할례 문제로 끌고 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기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언급합니다.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왜 할례가 율법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구약을 배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복은 네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도장을 꽝 찍죠. 어떤 식으로 찍는가 표시를 하나요. 아브라함이 살짝 그 언약 이후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 중에 고기를 새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분리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없는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그 계약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계약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한 계약이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나와 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 계약인데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이게 이 사인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완전한 끊어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나 저제나 아내에게 태기가 있을까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태기가 없어요. 두 부부의 얼굴은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두워갑니다. 그러다 결국 10년이 되는 날 어느 날 아내가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입을 엽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당신에게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입을 열었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알죠. 그러면 어떡하겠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는 아기 난들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이러다가 우리 집에 대 끊어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지게 생겼어. 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눈을 질끈 감을 테니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일단 대를 이을 자손은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멈칫하던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에 귀가 나팔만해져가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할 수 없지. 그렇게 합시다. 이상하게 인류의 타락의 현장서부터 항상 타락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베갯머리 송사가 큰 역할을 해요. 아내의 속삭임. 그래서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라에게나 하와에게 묻지 않았어요. 남자에게 물었어요. 남자가 하는 가정 안에서의 신분적 상징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책임을 지는 역할이에요. 천하의 쪼다들이 아내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김건모가 부르는 노래예요. 응? 못난 사람들이 아내 핑계를 대고 자녀 핑계를 대고 부모 핑계를 댑니다. 아니요, 남자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남자, 오늘식으로 말하면 돈 팍팍 잘 쓰고 도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상남자입니까? 목숨을 바쳐 신부를 사랑한 남자예요. 그게 상남자예요. 돈 잘 쓰고 이런 걸 상남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다라 그래요, 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책임을 진 거예요. 죽음을 걸고 남자답게. 이 아브라함이 헐가닥 그 덫에 걸려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 집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부터 이 가정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임재하고 찾아오시던 하나님께서 딱 끊어요. 일절 개입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공부하다가 배웠지만 가장 인류의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도에게 재앙은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딱 끊어버립니다. 야단치는 것도 없고 잔소리하는 것도 없고 개입하는 것도 없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무려 13년간을 침묵하십니다. 이거를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겐 지독한 형벌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수시는 시간을 겪었을까요?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만 아내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정신이 나갔었구만. 그런데 하나님은 깜깜하세요. 위를 봐도 아니 계신 것 같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렇게 13년이 흘러갑니다. 99세가 되던 100세를 1년 앞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13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을까 봐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소개하려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첫 13년 만에 침묵을 깬 발언 속에는 준엄한 책망과 꾸지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 신실함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 꾸지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셨는데 제일 무서운 게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터질 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셔서도 싸늘하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탁 입 닫아가지고 아주 얼굴은 그냥 거의 서리빨이 보이죠. 그런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아, 빨리 터지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화가 풀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아들놈하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불러요. 퇴근이 이리 좀 오너라. 그리고는 동생들 있는 데서는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때린 적이 없어요. 장남이라고 장남 체면이 깎이면 안 된다고 꼭 으슥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난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그 다음에 다 풀어줘요. 야단 칠 때가 또 야단 맞을 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실. 그 야단 칠 부모나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이미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내 얼굴 속에 나타나 있죠. 끔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너와 네 집에 유하는 모든 남정네들은 가서 할례를 행하라.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가 뭐냐?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지독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피가 나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8일 만에 왜 할례를 하냐면 의학적으로 8일 만에 그 생체 기능이 가장 지혈이 잘 되는 시간이랍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또 뭐냐? 자, 남자의 생식기라는 것은 자손을 번성하는 최초의 관문이에요. 거기를 자름으로써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뜻이에요. 너는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13년 만에 임재하셔서 선언받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폐경이 되어버린 아내 사라에게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1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할례라는 것은 너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아까 계약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했어요.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었다는 선언을 생식기 끝에다가 할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의 완성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성경 본문 하나를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할례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거기 누가 죽을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자리, 우리가 죽을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할례를 완성하십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후손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진정한 육체로 할례파가 아니라 무할례파,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례의 완성이죠, 십자가 사건은. 이 영적인 의미를 간과하지, 살피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은 그 흔적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엉뚱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더 많죠. 더 많죠. 자,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이게 다 그 흔적을 붙들고 노미널 크리스찬, 명분적 크리스찬들이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발언들이라고요. 내가 수료한 공부가, 성경 공부가 몇 개인데, 내가 간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야. 전부 이런 거. 이게 전부 유대인들이 그 몸의 흔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하는 보편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4절 초반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육체의 가죽을 베고입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입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요.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할례로 완성을 하여 자신을 죽이실 때 거기에 우리도 육과 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이상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드러나야 돼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이 매일 썰어져 나가서 진멸되고 죽어야 돼요. 우린 죽었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거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자들의 새로운 삶이에요. 몸의 흔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시간 속에 만들어진 흔적, 어떤 과업 속에 만들어진 흔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려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제물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길게 놓고 평가를 하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자,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작용해서 자기 육체의 실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중심으로 그 후에 낳은 죽은 몸 같은 데서 생산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이 차이예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싸움이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시퍼렇게 펄펄 살아나도록 하려면 나는 매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힘을 빼나가야 돼요. 내 힘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일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두 달간 참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간대 온대 없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긍지를 여깁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준엄하게 꾸짖받았던 행동들 아닙니까? 사람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가 그런 명분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건 내 힘인데. 그러나 칭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언 같은 마지막 글을 디모데 후서에 남기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오직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감추어지고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오해도 받고 볼멘 소리도 듣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거를 속을 주머니 홀딱 까뒤집듯이 사람들에게 다 까보일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어느 분량 정도는 그냥 오해받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우린 본전이 죽음이라니까요. 우리 본전이 그 대가가 공정함이 죽어서 마땅한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억울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이상의 소리를 들어도 송태근은 억울할 게 없어요. 본전이 죽었을 사람인데 뭘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씨름해 가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계속 못 박는 겁니다. 자꾸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힘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도 힘 빼는데 10년씩 걸려요. 요즘 야구들 하지 않습니까? 타자들이 힘을 빡 주고 서 있으면 볼이 멀리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그 이대호나 이승엽 씨 그 스윙하는 스윙폼을 잘 보세요. 그냥 슬쩍 돌려요. 힘 빼고. 그런 것들이 보통 홈런으로 판정이 납니다. 막 강하게 치면 볼이 안 나가요. 툭툭 치는데 홈런이 돼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힘 빼는데 10년씩 걸린다 그래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그 설교한 거 들어보면 정말 못 듣겠어요. 막 처음부터 여러분 이러다가 스피커 몇 개 막 나갔어요. 사찰 집사님 막 짜증내고 뭐 광분을 하냐 설교를 하냐 막 그러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나직하게 조용히 설교를 하는데 아주 심장 밑에서부터 이렇게 결 따라 막 베죠. 결 따라서 우리 심령을 막 베버려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무림용어로 내공의 차이예요. 내공의 차이. 힘 빼는 거예요. 너무 한국 사회는 격렬하고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미얀마, 캄보디아 가보니까 다 나른해요. 다 나른해요. 아침에 마당 쓰려고 빗자루 주면은 돌아올 때까지 쓸고 있어요. 그냥 아주 행복하게. 미치죠.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자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한국 사회는 급하고 힘들어가 있고 막 부수고 격렬하고 이게 좀 아직은 촌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만들어지는 그 흔적을 붙드는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이미 자아가 죽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숙과 향기가 드러나는 가을바람과 함께 복된 여러분들의 순종이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